안녕하세요. 베스러프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강의는 프리셋을 편집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프리셋은 펜과 또 형광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색상과 굵기입니다. 굵기 조절은 4강에서 배웠고요. 오늘 6강에서는 이 프리셋 기본 색상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삭제 방법은요, 여기 편집을 눌러주시고, 지우고자 하는 색상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파란색을 지우고자 한다면 파란색에 이렇게 네모가 박스가 뜨죠? 요거를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없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연두색 요거 체크된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또 삭제를 누르면 바로 지워집니다. 네, 그러면 추가는요. 여기 플러스 투명한 상자, 이 네모 상자가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쓰는 색상이다. 그러면 이 색상 하나 정해서 눌러줍니다. 바로 이 색상이 나타난 게 보이시죠? 한번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네, 보라색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 프리셋의 기본적인 색상은 몇 가지만 지정할 수 있고요. 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방금 본 팔레트 모양, 그리고 굵기 역시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네, 굿노트4에서는 이렇게 프리셋을 형광펜 역시도 편집을 누르면 플러스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 완료를 꼭 눌러주시고요. 네, 굿노트4는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편집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굿노트5를 들어가 보면 굿노트5는 이 펜슬을 누르면 프리셋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 이 색상에서 바로 프리셋을 등록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색상 하나를 눌러주시면요. 여기 펜 색상에서 프리셋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삭제를 한다면 이 색상을 눌러줍니다. 편집을 먼저 눌러야겠죠? 편집을 누르고 색상을 눌러주면 색상 제거가 있습니다. 색상 제거를 눌러주시면 바로 금방 눌렀던 색상이 제거가 됩니다. 하나 더 제거해 볼까요? 여기 검정색. 네, 요거 색상 제거가 있습니다. 또 눌러보면,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추가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는 여기 플러스 투명한 이 점점점점 되어 있는, 네, 여기 원에 플러스가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분홍색이 필요하다. 분홍색을 눌러주고, 이거는 색상 제거를 누르면 안 되겠죠? 여기 상단, 박스 상단 왼쪽 펜 색상, 이거를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눌러주고, 이번에는 빨간색. 자, 펜 색상을 눌러줍니다. 네, 빨간색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완료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프리셋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빼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뺄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 프리셋에서도 보면은 이세 가지 색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프리셋에서 많이 쓰는 색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셋 말고 그러면 더 세밀한 색상을 원한다. 그러면 사용자화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팔레트 모양으로 많은 색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더 프리셋에 들어있지 않은 색상 하나를 정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변하는 게 보이죠? 네, 굿노트5는 굿노트4하고 다르게 굉장히 세밀한 색상을 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 오른쪽을 보면 원 동그랗게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네, 이거를 파레트 섞는 것처럼 색상을 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 수준의 색상이 나오죠. 네, 굿노트 5는 굿노트 4보다 이런 점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셋을 굿노트 5또 굿노트 4 프리셋에서 편집을 해서 색상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을 오늘 같이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6강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7강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